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거 되게 미련한 짓이고요. 그래서 불을 땡겼지. 아, 그렇게 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계란 6개. 1대 3 정도 비율로 봐요, 저희가. 그럼 끌어올게요. 뾰로롱. 어쩌라고. 할로윈 분장이야? 그래. 둘, 셋. 그게 다야? 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은 계란찜 한번 해보려고 그래. 계란찜. 계란찜 중에서도 그냥 계란찜 말고 화산 계란찜. 우리 이제 고깃집 같은 데나 이런 포장마차 가면은 이런 뚝배기에 이렇게 쏟아져서 나오는 계란찜 있죠? 그 계란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계란찜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쉬고 그런 계란찜인데 그걸 되게 어렵게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계란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계란찜, 화산 계란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고, 고! 고, 고! 야채를 먼저 준비해줄게요. 대파 조금. 파란 부분 써야 되나요? 뭐 파란 거냐 흰 거냐 크게 의미 없고 이거는 뭐 거의 색만 내주는 정도니까는 이렇게 이거는 저걸 해주시고 찹을 해주시면 돼요. 찹을 이렇게 대파 다진 거 여기 화산 계란찜 폭발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런 계란찜 같은 거 하실 때는 야채는 그다지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안에 야채가 많으면은 쭉쭉쭉 올라오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야채는 그냥 고명 내는 정도만 당근 오 당근 흑당근 당근도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어차피 고명으로 색깔만 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당근도 이렇게 곱게 다져주세요. 이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먼저 계란 6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볼에다가 싹 깨주겠습니다. 깨주시고 간을 해야겠죠. 간. 간을 하는 데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이런 멸치 액젓 있으면 멸치 액젓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소고기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있으면 소고기 다시다로 하셔도 되고 새우젓 있으면 새우젓으로 하시면 돼요. 뭘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레시피가 아니라 간만 맞추는 역할이에요. 간만 맞추는 역할. 멸치 액젓으로 하실 분들은 멸치 액젓으로 한 수저. 다시다로 하실 분들은 소고기 다시다 반 수저. 새우젓으로 하실 분들은 새우젓으로 한 수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셋 중에 한 번? 하나? 네, 셋 중에 하나. 세 개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아, 진짜? 다 넣으신 분들. 너무 다 넣으시려고 그랬어. 아, 그럴 수도 있,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 잘 얘기해야 돼. 지은 학생만 그렇게 알아듣는 아니, 아니. 유린이들은 네,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고기 다시다 요걸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희한하게 멸치 액젓으로 해주셨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계란찜에 멸치 액젓 넣는 분들 별로 안 계셨거든요. 멸치 액젓 한 수저 한번 넣어볼게요. 멸치 액젓 한 수저. 그리고 여기에 계란이니까 당연히 후추 정도 후추 조금 톡톡 한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여기다 뭐 미원 같은 거 있으면 미원 같은 거 넣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잘 섞어주세요. 잘 이렇게 계란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게끔 해주시고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알끈은 제거 안 하시냐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체에다 곱 내려가지고 곱게 고운 이 계란물만 써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자왕무시라고 해서 일식 계란찜 일본식 계란찜 요리에 쓸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식 계란찜 이 계란찜의 결이 그렇게 고울 필요가 없는 음식은 굳이 그런 수고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준비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브루스타 이제 바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브루스타 뾰로롱. 어 지우 학생이 살에 걸렸나요? 아빠의 아. 이상한 제스처 때문에. 아 놀라셨군요. 놀라네. 아, 네네네. 자 이제 바로 여기다가 뚝배기도 준비합니다. 뚝배기 뾰로롱. 자 이제 뚝배기와 브루스타를 준비했으면은 여기에서 이 계란을 그냥 넣는 게 아니죠. 이게 오리지널 계란이잖아요. 계란 6개를 까고 양념을 한 건데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보통 하세요. 물을 넣고서 여기다 넣고서 계속 익으면서 짓고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아 저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김치할 때 풀을 쓰잖아요. 풀 쓸 때 예를 들어서 물 1리터에 찹쌀가루 100g 넣고서 풀을 쓴다. 그럴 때 보면은 물이랑 찹쌀가루랑 다 넣고서 진 다음에 그거 냄비에다 올리고서 불 땡기고서 그거 풀이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계속 짓고 계신 분들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거 되게 미련한 짓이고요. 물 1kg에다가 풀 100g 쓴다면은 물을 800g만 여기다 넣고 끓여주세요. 끓이는 동안 물 200g과 찹쌀 100g을 섞어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잘 섞으면서. 그리고 이 냄비가 불불하고 끓어올리면은 찹쌀을 풀은 물을 그때 여기다 쫙
분 다음에 살살살 몇 번 지면은 처음부터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짓는 것보다 그냥 금방 후루룩 끓기 때문에 조금만 짓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계란찜도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서 진 다음에 이걸 들이붓고서 계란이 익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먼저 넣어주시고 이게 끓어오르면은 그때 계란물을 넣어주시고 져주시면 된다는 거. 물은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계란 6개 보통 1대 3 정도 비율로 봐요 저희가. 근데 1대 3에서 만약에 좀 더 희석비가 많아진다, 물이 많아진다, 물이 3이에요 당연히, 물이 만약에 4나 5로 된다 그러면은 잘 부풀어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부풀어 올랐다고 하더라도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 계란찜 보신 적 있잖아요. 막 부글부글하면서 조금 부풀어 올랐던 것 같은데 금세 훅 꺼져버리는 거. 나 그랬어. 그런 계란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그 주인이 원가를 아끼려고 계란보다도 이제 물을 많이 넣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탄탄하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진짜 부글부글부글 하듯이 김 막 확 나오면서 이런 계란찜은 보통 1대 3 정도 비율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란이 하나에 몇 그램일까요? 보통 100g 정도에서 120g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 물은 150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물의 양을 어떻게 계량할래? 계량하기 힘들죠? 소주잔. 소주잔으로 150cc를 계량해 주시면 돼요. 소주잔 한 잔에 보통 50cc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로 3개를 계량하시면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물은 요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요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바로 불 땡길게요. 불 이렇게 땡겨주시고 이제 이 물이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계란물을 이걸 넣으시면 안 되고 혹은 여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부시는 게 아니라 양념을 다한 계란물은 가만히 냅두고 순수한 계란이죠. 계란물이죠. 물이 들어가지 않은 물 150cc를 먼저 뚝배기에다 놓고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끓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끓어올게요. 뾰로롱. 어쩌라고.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뾰로롱 하면 이게 변하는 거야. 기다려봐.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 처음 봤어. 나도 몇 번 해봤지만 물이랑 계란을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불을 땡겼지. 아 그렇게 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오늘 배웠죠? 안 알려줬어? 오늘 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한 번. 본 적, 아니 죄송합니다. 음식은 꼴을 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그쪽이 좀 해주시지.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힘들겠죠.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부불부불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성격 급하신 분들 지금 넣죠. 지금 절대 넣지 마시고요. 이게 완전히 바글바글 미쳐 날뛸 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리액트 하는 거 같아. 리액트 하는 거 같아. 예 돌려서 이렇게 돌려깎기 했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넣어주세요. 깔끔하게 한번 다 넣어주세요. 싹 다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 고명 이거 다 넣지 마시고 반씩만 이렇게 놔주세요. 반씩만 올려주시고 살살 이렇게 져주세요. 여기 살살 끄트머리서부터 당연하겠죠? 이 뚝배기에 붙은 부분부터가 있겠죠? 그냥 떡지지 않게 이거 살살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긁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이 계란물이 농도가 나오는 게 보여요. 사실 그 냄비밥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냄비밥 몇 번 해봤거든요? 옛날에는 뭐 전기밥솥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냄비에다 물 잡고 밥 불린 거 물 넣고 그걸 이제 냄비밥을 올리잖아요. 양은 냄비에다. 그럼 부부 끓잖아요. 끓을 때 맨 처음에 그 숟가락을 이렇게 잘 젖었어요. 앞뒤로 잘 섞이게. 근데 어느 정도 잘 섞이고 밥에서 물이 쫄아들면은 그때 이제 불 줄이고 뚜껑 덮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농도가 나오면은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강불로 하지 마시고 이제 약불로 농도가 걸쭉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약불로 줄여주세요. 계속 밑바닥서부터 긁어주시면은 이제 농도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게 보여요. 수프처럼 이렇게 걸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덩어리가 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쯤 되면은 빼주시고요. 이제 남아있는 대파 고명을 올려주시고 당근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요건 우리 가게에서 쓰는 거 이런 거 계란찜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집에서는 뭐 냄비 뚜껑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탁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은 최대한 약불로 줄여주시고 한 대략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요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얘들이 이제 벌써 자글자글자글자글 소리하고 난리 났죠. 지금 와서 수습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냄비 이 뚝배기가 좀 큰 뚝배기여서 이렇게 좀 비주얼이 확실하게 화끈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왜냐면 저는 천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불 꺼줄게요. 그리고 때깔이 치워버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언제 부풀었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정말 쉽죠. 이거를 솔직히 무슨 뭐 가르쳐 준다라고 가르쳐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솔직히 좀 민망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 지윤 학생 어떠세요? 별거 없죠? 완전 별거 없죠? 지윤 학생 요거 이따 먹어봐야죠. 네, 이거 좋아해요 계란찜? 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묵자. 안 꺼져? 응, 잘 안 꺼져 이거는 오히려. 아, 대박. 맛있겠지. 되게 신기하다. 뭐하니? 뭐하니? 춤추는 거니? 이제 먹자.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살쪄서. 안 먹을 거야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나 한 숟가락만 먹을 거야.